전재희, 양하은 선수가 출격 준비, 그리고 대한항공은 신유빈, 또 방금 경기를 냈던 이은혜 선수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 팀 다 베스트 선수들을 내보낸 복식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전지 양하은은 뭐 대표팀에서도 팀에서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그런 복식조죠. 네. 신유빈 이은혜는 그렇게 많은 호흡을 맞춘 조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그 입단이 얼마 되지 않고요. 네. 또 입단하자마자 신유빈 선수가 계속 대표팀에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이렇게 복식을 맞춰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두 선수의 그 개인적인 어떤 능력들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유빈 이은혜 선수는 이번 대회 복식에서도 함께 호흡을 맞춰서 출전을 했었는데 첫 번째 16강에서 1라운드에서 바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유한나 김나영 선수조에게 게임 스코어 3-2로 패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때 그 아쉬움도 있을 거고 졌다고 위축되는 성격의 또 신유빈 선수 또 이은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이 교과서 삼아서 네, 잘 또 이번 경기를 또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서로의 특성도 알고 또 그 어떤 그런 조합들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점점 서로에게 적응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이 앞으로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전지희 양하은 선수 뭐 넘사벽 같은 그런 또 언니들 좋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서는 첫 번째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소요원 이다은 선수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신유빈 이은혜 선수도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길 걸로 예상했던 조에게 네. 지게 된 두 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저희가 여러 데이터들, 기록들 뭐 찾아서 말씀은 드립니다만 항상 공은 둥글고 경기는 열어봐야 되고 끝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경기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우리 강문수 감독님은 뭐 어젠가요 그제도 계속 그분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걸 제가 읽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미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고 또 평생 신조로 그렇게 선수들에게 지도해 오셨는데요. 이분의 이런 그 멘탈 어떤 그 지도 방식이 또 대한항공의 어떤 생명력을 좀 불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 우리 김영석 감독은요 선수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읽어요. 네. 잘 읽어서 이야기 나누고 선수들을 잘 리드해 가시면서 단호할 때는 또 단호한 그런 감독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팀을 이끌어오면서 계속 정상으로 팀을 이렇게 잘 조련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네, 감독님이시죠. 예, 예, 강문수 감독은 정말 또 경험이 풍부한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나 계셔도 될 뿐인데 현장에 남아서 선수들에 대한 애정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수들과 함께 또 움직이고 있는 강문수 감독이고 김영석 감독은 전 처음엔 되게 무섭게 봤거든요. 아, 무섭습니다. 네. 네. 유튜브도 출연하시면서 네, 네. 네. 따뜻한 분이에요. 네. 포스코 에너지의 포탁포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네, 자주 출연하시면서 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참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방송에 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또 탁구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예. 네, 우리 강문수 감독님은 사실 뭐 이렇게 존재 자체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선수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또 집중력을 주는 그런 감독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에너지의 선수층도 두텁고 스타 선수들도 많은데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또 그런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김영석 감독님은 그 유소년들에게 좀 관심이 많으세요. 아,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지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더 좋은 유소년들을 좀 다음 주자들이 나와줘야 전지도 더 긴장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기량을 잡아가지 않겠느냐. 전지희를 네. 목표로 해서 더 좋은 선수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세요. 어떻게 보면 전지희를 긴장시키게 만든 게 올림픽도 있지만 김영석 감독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복식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 양팀 벤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숨가쁘게 경기가 치러지다 보면 풀어줄 얘기들이 많은데 다 못했는데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벤치 얘기도 조금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또 좋고 아, 네. 네. 그러려고 시간을 저에게 좀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런 뭐 배경 얘기들을 좀 더 우리 팬들도 궁금해 하실 거고, 또 알게 되면 좀 더 이 탁구를 보고 선수들을 보는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 같아요. 재미도 더해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또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중계 때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식으로 이어지는데, 예, 신유빈, 이은혜 선수는 앞선 단식을 모두 뛰었고, 전지희, 양하은 선수는 전지희 선수만 첫 번째 단식을 뛰었고, 양하은 선수는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데, 자, 복식에서 두 선수, 두 팀이 맞붙게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에너지 쪽에서는 5번까지 갈 수도 있다. 아, 이거를 좀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오대를 짜고요. 네. 그래서 양하은을 5번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승부수를 띄웠거든요. 네, 앞에서 우리가 좀 끝내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럼. 아니면 뭐 4번까지 안에서 좀 끝내보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일단은 1대1로 팽팽하게 맞서 있고, 이 세 번째 단식, 세 번째 복식이 또 중요해지는 그런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5번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양하은은 강다현인데, 또 강다현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양하은 선수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양하은 선수에게 네. 5번까지 간다 하더라도 어느 팀이 이길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치열한 대결. 어제 시군구 팀에 이어서 오늘은 기업부 팀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단체전은 정말 변수가 많고 치열하고 쉽게 물러나지 않고, 이 개인이 움직이는 것 같고 두 명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팀 전체가 생각나게 되는 그런 단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탁구의 단체전 복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가 춘계 대회인데 가을에 열리고 있고, 어렵게 또 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강원도 인제에서 또 이 장소를 또 만들어줬고요. 선수들은 계속해서 또 대회를 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가 끝나면 또 앞으로 탁구 대회가 또 남아 있죠? 아, 네, 뭐 저희가 대한 탁구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뭐 이벤트 경기도 있고요, 정치전도 네. 있고요. 올해도 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않는다면 많이 준비돼 있고요. 또 이런 준비된 경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중계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을 또 많이 보내주시면 더 힘나서 우리 탁구 팬 여러분께 좋은 방송 또 좋은 대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고 네,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기로 몰입하겠습니다.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자, 화면의 상단이 대한항공, 화면의 아래쪽이 포스코 에너지인데요. 먼저 포스코 에너지가 포인트를 따냅니다. 네, 짧게 오는 공이었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이거를 클릭으로 했는데요. 좀 스핀을 주는 게 아니라 때렸거든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유빈 백핸드! 날카로웠습니다! 우와! 엄청난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는데요. 네, 그만큼 네. 좀 좋은 공이었어요. 공이 좀 짧았고, 떴고. 신유빈 선수가 상완 어깨를 축으로 해서 팔을 쭉 피는 백핸드 탑스핀을 할 수 있는 공이 왔었죠. 네, 신유빈 버텨냈고 양하은의 백핸드는 나갔습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이 조금 이렇게 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은혜 선수 공의 스피드가 좋으면서 실점을 유도해냈어요. 첫 번째 게임, 일단 대한항공 신유빈, 이은혜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전지희의 서브. 신유빈 또 한 번 백핸드. 자, 전지희 선수가 단식 때 보여주는 임팩트 있는 백핸드를 신유빈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유빈 선수 공의 파워 좋아요. 스피드 좋습니다. 맞을 때 벌써 딱 소리가 나는 게 여기까지 들려지는데요. 아주 네. 청명합니다. 소리가. 자, 대한항공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전지희, 양하은은 상당히 경험이 많고 강한 상대. 살짝 부상했어요. 아, 잘했어요. 네. 와, 이번에 들어갔으면 거의 득점이 나올 뻔했는데요. 네. 그만큼 빠르고 강력한 스매시 클릭이었는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 이은혜도 이제 호흡을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면서, 자, 두 선수의 컨비네이션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느낌. 초반 앞섰습니다만 전지희의 무서운 백핸드, 그리고요 초임팩트. 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동까지 앞으로 하면서 공이 좀 짧자 몸에 중심을 실어서 하는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네. 이전에 신유빈 선수가 보여줬던 백핸드 탑스핀의 버금가는 위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도 좋았고요. 예.
공을 정확하게 강력하게 맞았을 때 나는 소리가 나네요. 네, 양 선수들이 정말 엄청난 네, 정확도와 그리고 또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3 동점. 네. 양하은 네, 잘 받았어요. 자, 양하은도 빼놓을 수 없죠. 복식, 단식. 자, 많은 대회를 계속해서 또 뛰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만들어가고 있는 양하은입니다. 네, 이은혜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 좋았거든요. 예, 힘도 있었고 코스 좋았는데 양하은 선수 예, 기다렸다가 잘 맞받아서 걸었습니다. 이번엔 포스코 에너지가 앞서갑니다. 신유빈 백핸드. 네. 그러나 이걸 되받아 쳤던 전지희였습니다. 네, 역시 전지희네요. 신유빈 선수의 빠른 플릭을 압박하는 플릭을 네,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카운터 어택에 가까운 백핸드를 했거든요. 네. 신유빈이 정말 잘 받았거든요. 아, 네. 웬만한 선수는 저걸 그냥 받아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네.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손을 내려뜨린 상태에서 정확성을 더하고 손목을 강하게 임팩트하면서 오히려 역습하는 백핸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전지희 양하은 포스코 에너지 앞서 있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백핸드 거둬 올렸습니다만 네트에 걸리는 양하은입니다. 네, 양하은 선수 이번에 백핸드 탑스핀을 해봤는데요. 백스윙이 조금 없었어요. 그러자 힘이 떨어지면서 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조금 더 백스윙을 해서 탑스핀을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다시 한번 신유빈의 서브입니다. 신유빈 공격! 날카롭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네. 5대5 동점. 네, 양하은 선수가 예, 실점 이후에 라켓을 한번 휘둘러봤는데요. 강하게 할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선제를 하지만 예, 정말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선제를 하지만 약하면 저렇게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이은혜 선수도 앞선 단식에서 봤듯이 힘에 있어서 그리고 파워에 있어서 밀리지 않고 공격 본능이 또 있고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나 이번엔 리시브 미스예요. 이은혜 범실입니다. 서브 득점 전지희. 네, 그 마지막 순간에 약간 모션을 주면서 방향을 바꿔봤는데요.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지희와 양하은이 살짝 또 상의를 하고 전지희의 서브리가 갑니다. 신유빈 공격 성공! 6대6 다시 동점! 네, 이은혜가 잘했어요. 이은혜 이번에 짧은 공을 기다렸다가 공이 살짝 흘러나오자 예, 스핀을 했는데요. 포핸드 탑 스핀을 했는데 예, 스피드도 좋았고 공도 낮았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었죠. 네, 아직까지 첫 번째 게임 중반이긴 합니다만 신유빈 이은혜 조가 거듭할수록 호흡이 잘 맞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6대6 팽팽한 첫 번째 게임, 이 게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 양팀 선수들 치열하게 맞붙어 있습니다. 예, 이은혜 네. 나갔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의 예, 카운터 때 좋았고요. 그게 결국은 좀 상대의 예, 그 대한항공의 예, 실점을 유도하는 어떤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안전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지금 이제 현대탁구를 하는 모든 선수에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예,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은혜 서브. 예, 신유빈이 넘기지 못합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플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전지희 선수의 몸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짧게 노려고 하다가 좀 서둘렀죠. 네. 동작이 안전하지 않으면서 네트에 범실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두 포인트. 포스코 에너지 전지희 양하은이 앞서갑니다. 나갔어요 신유빈. 네, 이번엔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양하은 선수가 그냥 가볍게 툭 밀면서 빠르게 길게 넣었거든요. 실수가 아닌가 싶었는데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전에 말려들었던 대한항공. 네, 이게 리시브 때는 상대방의 몸이 깊숙이의 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길게 넣으면 범실을 유도할 수 있어요. 양하은. 네, 이번엔 다시 짧게 넣었죠. 예. 렛입니다. 9대6 첫 번째 게임 3포인트 앞서 있는 전지희 양하은. 양하은에서 들어갑니다. 짧게 짧게. 그러나 네. 여기서 양하은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 네, 양하은 선수의 그 플릭 자체가 뭐 위력이 많이 실린 건 아닌데 공을 좀 길게 가져가 임팩트를 길게 가지면서 약간 눌러버렸어요. 약간 공이 밀려 들어가면서
득점을 해내고 득점을 해냈습니다. 게임 포인트 전진희 이번에 나갔죠. 잘못만 쳤어요. 본인도 웃고 있는데. 아 레시군요. 아 레시입니까? 심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 레시되면서 예. 그냥 공을 쳤군요. 전 엄청난 실수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네. 전지의 백핸드 정확하게 통하면서 첫 번째 게임 전지희 양하은 포스코 에너지가 가지고 옵니다. 네 전지희 선수 공끝이 참 좋아요. 저렇게 빠르게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알면서도 이은혜 선수가 알면서도 그걸 블럭을 해내기 어렵죠. 낮고 빠르고 깊게 들어가는 좋은 플릭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로 첫 번째 게임 가지고 가는 전지희 양하은 포스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흐름이 상당히 빠른 오늘 두 팀의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랠리가 되더라도 이 힘 있는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스피디하고요. 경기도 빠른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두 팀의 대결. 네. 복식 두 번째 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공을 강하게 빠르게 치는 전지희, 신유빈, 이은혜. 거기에다가 요즘 이렇게 파워가 좀 좋아지고 있는 양하은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른 공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굉장히 경기 자체가 스피디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거기에 또 그런 공격들을 받아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익사이팅한, 네, 재미있는 그런 경기들을 양팀 선수들이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실력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 패기와 또 그 능력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 텐데 신유빈 이은혜가 첫 번째 게임을 내줬습니다만 위축되지 않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또 따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게임 전지희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게임 스코어 매치 스코어는 1-1. 자 그리고. 복식의 게임 스코어는 1-0으로 포스코 에너지가 앞서 있습니다. 신유빈 체스볼! 네. 어님을 실어서 시원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전에 이은혜 선수가 코스 공략을 잘해줬죠. 빈틈을 공략해줬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에게 높이 뜨는 스매시 찬스볼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게임도 첫 포인트는 대한항공입니다. 이은혜 잘 버텨냅니다. 예. 네. 이은혜 왜 공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때는요 정말 멋있게 빠르게 잘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백핸드 공격이 나왔습니다. 자 단식에서의 그 흐름을 이은혜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걸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대한항공 신유빈의 서브. 이번엔 상대 네. 예. 허를 완벽하게 찔러버렸습니다. 네, 라스트 모멘 액션 푸시라고 해야 되나요? 양은 선수요. 왼쪽으로 백사이드로 하는 척 하다가 상대 돌아서는 거 보면서 갑자기 포사이드로 꺾었거든요. 네. 트릭이었습니다. 속았어요. 네, 속았어요. 이은혜 신유빈 나갑니다. 살짝 벗어나는 신유빈이었습니다. 저렇게 블럭을 할 때 바짝 붙어서 상대를 좀 압박하면서 공을 낮게 블럭을 하더라도 저렇게 낚여내게 공을 보낼 수 있으면 범실을 유도하거나 역습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네. 2대2 동점 양하은에서 전지희 공격 성공합니다. 네. 받아내지 못했던 신유빈. 네, 전지희 선수 이번에는요 공 자체가 대각선으로밖에 걸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신유빈 선수가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힘으로 그거를 뚫어내네요. 네. 이번 대회 힘으로 모든 공격을 해내고 있는 전지희. 이은혜가 받지 못했네요. 네, 이은혜 선수 입장에서는요. 전지희 선수 공격력이 화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저 화력을 막기 위한 어떤 좋은 리시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범실이 좀 나올 수 있죠. 네. 자, 조금 더 이은혜는 가볍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이 있으면 실수가 계속 나옵니다. 이은혜 서브. 두 포인트 역전을 허용한 대한항공. 신유빈 양하은 나갑니다. 네, 양하은 선수 잘 돌아섰는데요. 공이 좀 짧았죠. 짧으면서 임팩트가 좀 길어졌는데요. 저런 공은 팔 전체보다는 이게 손목의 감각으로 공을 좀 걷어올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3-4 다시 이은혜가 서브.
신유빈 내세막 끊은 공 받았는데 신유빈 선수의 회전이 많은 공을 양하은 선수가 기다렸다가 공의 윗면을 이렇게 누르는 블럭이었는데요. 네. 잘 눌렀어요. 그러자 네트에 맞고 공이 들어갔죠. 아, 또 네트에 맞았군요. 네. 두 포인트 차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네트마크 들어오면 참 받기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실어서 넘기기도 어렵잖아요. 어렵고요. 맞습니다. 넘기는 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예. 양하은 선수 좋은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네요. 이은혜 선수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석점 차로 벌려가는 두 번째 게임의 포스코 에너지 전지희 양하은주입니다. 네, 양하은 선수 저렇게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요. 손목을 조금 내려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팔을 쓰면 저렇게 스피드 있는 백핸드 탑스핀이 나올 수 있죠. 전지희 서브. 아. 자, 밀어봤는데 길었던 양하은. 네, 저거는 좀 양하은 선수 범실인데요. 네. 저 공은 치지 않고 좀 클릭으로 스핀을 좀 줬으면은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포인트 차입니다. 신유빈. 이은혜. 아, 이은혜 좋았어요. 네. 전지희가 완벽한 스트로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였던 이은혜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은혜 선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코스는 전지희 선수의 백사이드밖에 없었는데요. 네. 상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낮게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전지희 선수의 블럭을 범실을 해냈습니다. 한점차 이은혜가 힘을 한번 실어봤습니다만 멀어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멀어요. 예, 짧게 떨어졌는데 이은혜 선수가 이걸 이제 포인트 탑스핀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공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좀 멀었죠. 네. 자, 그랬고 정확한 처리가 안 됐습니다. 네, 정확한 처리가 안 됐습니다. 네. 저런 공은 빨리 스위치를 하면서 다시 짧게 놓든지 플릭으로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포인트 차가 다시 됐습니다. 한 포인트 차까지 허용했던 전지희 양하은 두 포인트로 다시 불려놨고요. 이번엔 렛. 심판이 오른손을 높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도 앞서고 있는 전지희 양하은 뒤져 있는 신유빈 이은혜. 자, 이은혜가 잘 받았군요. 네, 이은혜 네, 클릭 좋았죠. 네. 클릭인데 그냥 주지 않고 회전을 좀 주면서 공을 낮게 보냈어요. 전지희 선수 뭐 알고는 있었지만 전지희 선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은혜 리시브가 좋았죠. 자, 오늘 리시브 이은혜, 이은혜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대한항공은 더 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갔어요. 양하은 선수 영리해요. 이은혜 선수가 돌아서서 다시 클릭을 할 줄 알고요. 상회전을 넣으면서 바운드가 조금 더 길게 가게 했거든요. 범실을 해냈습니다. 들어갔어도 전지희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은 서브가 나왔습니다. 자, 양하은 선수가 노련한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두 포인트 차. 이은혜. 신유빈 백핸드에 통합니다. 그렇죠, 신유빈. 네, 양하은 선수가 블럭을 어떤 그 자세를 갖추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오는 공이었기 때문에 양하은 선수의 그 라켓의 면이 숙여진 상태로 공이 맞았거든요. 워낙 빨리 왔기 때문에. 네. 좋은 백핸드 공격이 다시 한번 신유빈에게 나왔습니다. 자, 신유빈의 백핸드 공격 한 점 차로 다시 압박하고 있는 대한항공. 이은혜 서브. 전지희 이은혜 성공합니다. 이은혜. 이은혜 잘했어요. 오늘 이은혜의 좋은 장면들 중에 하나가 또 한 번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그 전에 신유빈 선수의 그 백핸드 공격이요. 약간의 찬스를 어떤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렇다고 쉬운 공은 아니었는데요. 네. 그거를 공을 앞에서 박자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전지 선수의 그 직선 코스 백사이드로 멋있게 득점을 해내는 이은혜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초반 이후에 처음으로 동점을 만드는 신유빈 이은혜입니다. 전지희 떴어요. 네, 일단은 이걸 또 강하게 마무리 짓는군요. 신유빈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본인의 리시브 실책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네, 리시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 공격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설사 한 번도 받아서 넘겨도 상대는 또 좋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유리해지죠. 신유빈 선수 여기서 공이 짧다면
치키타나 플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자, 신유빈의 리시브인데요. 아, 더 짧게 가네요. 이은혜 살짝 벗어납니다. 네. 게임 포인트 전지희 양하은. 신유빈 선수 왜 안 돌아섰을까요? 네, 아마 길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많았어요. 네. 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한 번 더 삼켜야 되는 상황. 전지희 양하은은 더 거셌던 두 번째 게임 게임 네. 포인트에 먼저 올라갑니다. 네, 신유빈 선수도 어떤 작전이 있었겠지만 저라면 돌아서서 치키타를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아직 두 번째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아, 이은혜 네트 걸리면서 두 번째 게임 11대 8. 역시 포스코 에너지의 전지희와 양하은이 네, 가지고 옵니다. 리시브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잘 들어갔죠. 네트를 타고 짧게 들어가면서 사이드까지 빠지는 리시브였는데 이은혜 선수가 그 풀리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포스코 에너지 전지희 양하은이 앞서 가게 됩니다. 자, 신유빈 이은혜 선수 앞선 첫 번째 게임보다 두 번째 게임은 더 나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마무리가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그만큼 전지 양하은이 노련하다는 거겠죠. 예. 호흡이 잘 맞고 있고 호흡을 오래 맞춰왔고 역시 그런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 또 잘 넘어가는 전지 양하은, 거기서 조금은 아쉬운 실수가 나온 신유빈 이은혜. 그렇습니다. 네. 복식은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파트너가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런 면에서 전지 양하은이 내 파트너가 잘할 수 있는 공들을 만들어주고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역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맞춘 호흡과 그 경험에서 신유빈과 이은혜 선수에게 계속해서 게임을 따내고 있는 전지희 양하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유빈 이은혜는 어떻게 또 풀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상대가 완벽한 호흡을 이렇게 보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그 네트 플레이에서 선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도 그 네트 플레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수를 주고 말았는데 조금 더 섬세하고 상대를 압도하는 네트 플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데요.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 모습이죠. 네. 특히 이제 특별히 백사이드도 그렇지만 풋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그 네트 플레이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또 두 사람이 오른손 오른손이기 때문에 이동이 잘못되면 꼬일 수 있거든요. 네. 반대로 전지 양하은은 오른손 왼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이 조금 더 용이하죠. 유리하고요. 자, 그렇지만 뭐 왼손 오른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복식조가 쓰지만 또 똑같은 손으로 쓴다고 해서 그렇게 또 불리한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개인 능력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네, 네, 네트에 걸리는군요. 네, 네트 플레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좀 거의 3점이 그 네트 플레이에서 우세에서 나오는 득점이었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게임을 따내야 다음 게임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은혜입니다. 네, 엄청난 스매시 플립.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너클 봤어요. 네, 너클 보고요. 라켓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공의 면을 그냥 그대로 때렸거든요. 네. 스매시 플릭 잘 꽂혔습니다. 자, 이은혜의 번뜨기는 재치. 네, 이은혜 자신감이 있어요. 자, 이 분위기를 대한항공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렛. 자, 4대 0.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 점수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은혜 서브. 네트 플레이 되고 있는 양팀. 네. 그리고 공격 전환에서 양하은이 이겨냅니다. 네. 네, 네, 상대의 공격을 주지 않으려고 짧게 네트 플레이 하다가 대한항공 측에서 먼저 길게 줬는데 양하은 선수 회전이 많이 걸리는 백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의 초반에 비해서 약간 백스윙을 좀 하면서 백핸드 탑스핀의 회전과 스피드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윤해 신유빈. 와. 예, 해결해냈습니다. 네. 역시 또 네트 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왔죠. 네. 좋은 스매시 플릭이 이번에는 신유빈 선수에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네요. 네트 플레이가 잘 되니까 좋은 경기 흐름을 가지고 가는 대한항공 신유빈 이은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랠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신유빈 이은혜 네트 플레이에서 밀리지 않고 압도하면 해볼 만한 시합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그대로 두지 않는
포스트 페널티. 아, 예, 전지 잘해요. 그 정도 빠르기에 플릭을 다시 백핸드 탑스핀으로 역습하는 능력 좋습니다. 양현의 서브 세 포인트 튀져 있는 포스코 에너지의 두 선수입니다. 돌리죠. 자, 백핸드 이걸 받아내는 전지희입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거의 뭐 네, 이게 사전에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려치듯이. 네. 예, 네, 정말 그냥 강한 타구를 했거든요. 저 후려칠 때 저 임팩트가 엄청납니다. 이번 대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팔이 돌아가는 아치도 아주 뭐 아름다울 정도로 좋았고요. 점점 압박해 오고 있는 포스코 에너지. 아, 전지 또 나왔어요. 전지 대단합니다. 한 점 차까지 갑니다. 예, 상대 백사이드가 비어 있는 걸 알면서 알았거든요. 그러자 예, 기다리지 않고 예, 코어만 뒤로 빼면서 팔은 앞으로 뻗어서 예, 박자를 빠르게 해서 스트레이트로 보냈는데요. 예, 순간적인 판단 능력, 그 판단 능력을 수행하는 기술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신유빈 선수와 이은혜 선수가 이 세 번째 게임 초반 네트 플레이가 되면서 점수를 벌려놨는데 이 전지 양한 선수 역시 노련하고요. 또 관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양한 선수의 한 번의 백핸드 탑스핀, 그리고 전지 선수의 백핸드 세 번에 이은 백핸드 탑스핀. 예, 아,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상대가 실수할 만큼의 좋은 공격력들이 들어갔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 게임 가장 중간에 있는 이 복식 매치에서 치열하게 두 팀이 맞붙고 있는데 일단은 게임 앞에 두 개를 포스코 에너지가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유리한 구지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게임을 신유빈 이은혜가 다 따내야 이 매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자, 일단 세 번째 게임부터 넘어서야 되는 신유빈 이은혜입니다. 네. 아, 네, 뭐 100%는 아니겠지만요. 이제 선제 공격을 누가 더 강력하게, 예리하게, 좀 정확하게 해내느냐에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선제 공격이 좋으면 선점을 하고 그게 내 파트너에게 좋은 자리와 좋은 공을 만들어 주거든요. 자, 신유빈 선수의 서브 다음부터 한번 보죠. 신유빈 갑니다. 아, 양한 벗어납니다. 양한 범실이 나왔는데요. 네. 아, 이은혜 선수의 그 플릭이 사실은 그 아주 좋았다기보다는 코스 선택은 좋았어요. 미들로 양하원 선수가 그 공을 보고 포핸드 탑스핀을 가져갔는데요. 손목보다는 예, 팔이 움직이면서 약간 예, 불안함이 있었는데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두 팀의 점수 차는 두 포인트. 자, 양하원 또 한 번의 실수에 제걸립니다. 네. 자, 뭐 상대 공이 어렵긴 했겠지만 양하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두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양하은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의 공을 신유빈 선수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공을 넘겨서는 안 되고 좀 자극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범실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세 포인트 뒤져 있는 포스코 에너지. 와, 아, 날카롭네요. 그리고 전지. 절묘합니다. 전지희. 아, 네. 네,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신유빈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도 좋았는데요. 그거를 전지 선수가 기다렸다가 다시 카운터 어택을 하는데요. 저 공이 실수가 나오질 않네요. 네. 이제 신유빈 선수가 코스의 변화를 줄 때가 됐는데요. 자, 이은혜 선수의 서브 다음 3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신유빈! 네, 미들이죠. 네, 네, 신유빈 선수. 뭐 어쩔 수 없을 신유빈 선수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네. 전지 선수 백핸드가 지금 워낙 잘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번엔 미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작전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하은 전지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는데 그만큼 이번 작전이 좋았던 신유빈 이은혜입니다. 석점 차 앞서 있습니다. 나갔어요, 양하은. 네. 네. 넉점 차로 더 벌어집니다. 9대 5. 너클 서브였고요. 양현 선수 알고 플릭을 했는데 역시 임팩트가 살짝 길어지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9대 5. 게임 스코어로는 튀져 있는 신유빈 이은혜 조가 세 번째 게임은 앞서 있습니다. 이은혜 나갑니다. 이은혜 자세가 안 됐어요. 예, 지금 본인이 왜 다리를 안 뺐지 움직여봤는데 네. 급했어요. 짧게 들어오자. 채 이동하지 못하고 팔이 먼저 나가고 말았는데요. 자, 그들이 끝내면서 게임 포인트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않았던 이은혜 선수. 양은혜 서브. 와. 백핸드. 신유빈. 자, 단식에서도 이렇게 서브를 바로 받아서 공격했던 신유빈의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저 백핸드 플리어군요. 거의 뭐 장우진 선수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네. 그런 파워가 느껴질 정도로 시원시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트 밖으로 넘어갈 공. 네, 신유빈 선수는 이제 작전이 선 것 같아요. 코스 선택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은혜, 신유빈! 아, 아, 네. 네. 확실하게 맞지 못합니다. 네, 그 이전에 전지 선수의 리시브가 좋았죠. 강한 탑스핀을 할 수 없는 그런 리시브를 잘 했고요. 그러자 양하훈 선수에게 찬스가 왔죠. 네, 그 찬스를 양하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압박하면서 신유빈 선수의 범실을 유도해냈죠. 자, 그러나 게임 포인트에는 신유빈, 이은혜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하훈, 네. 이대로 물러서지 않네요. 두 포인트 채까지 좁혀가는 전지희 양하훈입니다. 네, 역시 네트 플레이인데요. 전지희 선수의 리시버가 짧게 잘 들어갔고요. 사실은 이 공을 이은혜 선수가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네트 플레이를 했는데 정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이 좀 떴고요. 길었고 결국 양하훈 선수의 포인트 탑스핀을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차까지 바짝 따라붙고 있는 포스코 에너지 전지희 양하은입니다. 전지희의 서브 이은혜 받았고요. 바로 공격인데요.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엔 네트에 걸리는 신유빈 한 포인트 차. 네, 선수는 포스코 에너지 쪽에서 먼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고 동일한 랠리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에 포스코 에너지 쪽에서 코스를 백사이드로 상대 백사이드로 몰면서 신유빈 선수가 안전하게 백핸드 탑스핀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갔죠. 자, 한 포인트 차 압박을 더 받고 있는 신유빈 이은혜인데 이 압박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밀어냈고 네. 이은혜 공격 나갑니다. 10대 10 듀스로 갑니다. 아, 그리고 양하은 전지희 저력이 대단하네요. 네. 좋은 공이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넘어간 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이은혜 선수의 카운터 어택도 참 좋았고요. 다만 전지희 선수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의 탄력을 이용한 그리고 손목을 쓰는 강한 루프 드라이브가 회전량이 많았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 알고도 공의 윗면을 쳐봤는데도 아웃되고 마네요. 그만큼 회전이 많았습니다. 자, 듀스가 되었습니다. 한 포인트가 한 포인트가 누가... 중요합니다.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이 살아있고요. 이은혜 또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신유빈 걸리면서 전지희 양은 역전입니다. 네, 전지희 양은 대단해요. 예, 네트가 왼쪽으로 맞고 나왔는데도 네. 다 살려냈고요. 그러면서 전지희는 마지막 스트로크를 하고 넘어졌거든요. 네. 예, 양하은 선수도 마지막에 공을 잘 받아냈고요. 그 공이 신유빈 선수의 포사이드로 약간 꺾여서 들어가면서 신유빈 선수의 팔이 정확하게 닿지 못했어요. 네. 자, 전지희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전지 양하은이 역전을 만들어냈고 그 역전의 포인트는 매치 포인트. 선제 공격! 신유빈! 다시 듀스! 11대 11! 네, 양하은 선수, 신유빈 선수가 돌아설 줄 알았을까요? 갑자기 길게, 그냥 급작스럽게 길게 넣었는데요. 신유빈 선수 그걸 기다렸다가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이제 숫싸움, 머리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진행이 되네요. 네. 자, 언니들을 상대로 하는 대한항공의 신유빈, 네. 이은혜. 전지 선수 네트 플레이를 할지 플릭을 할지 플릭이네요. 네트에 걸립니다. 이번엔 신유빈, 이은혜가 앞서갑니다. 게임 포인트 신유빈, 이은혜. 네, 이은혜는 좀 저도 좀 자세히 못 봤는데요. 전지 선수에게 나올 법하지 않은 실수였거든요. 네. 네트 하단에 걸리는 플릭이었는데요. 예, 공이 좀 길게 나왔을까요? 많이 깎였을까요? 12대 11. 짧게. 신유빈 떴어요. 성공합니다. 네. 결국은 세 번째 게임 신유빈, 이은혜가 잡아내면서 네 번째 게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트 플레이 싸움이 될 수 있고
잘했다, 네트플레이 잘해야 된다 했는데요. 리시버 잘 들어갔고요. 결국 양현 선수의 그 네트플레이가 짧게 뜨는 바람에 공격 찬스를 갖게 되는 대한항공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사실 세 번째 게임 대한항공이 쉽게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또 따라 잡았던 전지 양안이었고요. 신유빈 이은혜는 우측 공격에 50%의 공격 점유율이었고요. 자, 그리고 서브 위치 우측, 네, 저기를 집요하게 팠네요. 아, 네, 예,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흐르는 그런 서브를 넣었죠. 득점 위치도 오른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신유빈 이은혜의 세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백사이드, 양하은 선수의 포사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반대 전지희 양하은의 리뷰도 가능하군요. 역시 전지희 양하은도 우측 공격을 상당히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이 있게 자신 있게 밀어봤던 전지희 양하은이었고요. 야, 똑같이 서브. 네. 네. 더 많은 확률, 더 많은 비율로 우측으로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중앙에 미들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붙이다 보면 중앙 미들라인을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서브가 약간 미들에서 오른쪽 우측으로 흐르는 서브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신유빈 이은혜 선수는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다가 이걸 또 동점을 허용하고 듀스까지 허용을 했는데. 자, 그걸 또 이겨내면서 게임을 가져왔고. 아, 네. 네. 그렇게 재밌게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전주 양하운도 자신있게 끝까지 승부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으로 이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신유빈 선제 나갑니다. 신유빈이 허를 또 한 번 찔러봤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는 저렇게 플릭을 하든지 치키타를 하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또 그렇죠. 플릭을 했죠. 네, 플릭을 하면서 포인트. 1대1. 네, 플릭을 하면서 소프트 플릭이었는데 코스가 좋았습니다. 양하은 선수의 그 포미들 쪽으로 갔는데요. 신유빈의 서브. 이은혜가 넘기지 못하는군요. 네, 양하은 선수 아주 좋은 리시브가 들어갔죠. 네. 이은혜 선수가 하기에는 공이 아주 짧고 낮았기 때문에 이은혜 선수가 체 동작을 완전하게 갖추면서 플릭을 하기 어려운 좋은 리시브가 나왔습니다. 네, 그 공이 네트에 걸리면서 전지 양하은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자, 이번엔 전지희가 네트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네, 이은혜가 잘 지켰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리시브였는데 발이 완전하게 잘 들어갔고요. 박자도 잘 맞췄고요. 밀려 들어가는 플릭으로 이은혜가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번째 게임 2대2. 첫 번째, 두 번째 게임보다 세 번째, 네 번째 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전지희 공격! 신유빈 대박을 칩니다! 네. 놀라운 반응 능력! 그렇습니다. 예, 전지희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하는 순간에 네. 그 몸의 놀림, 라켓의 각도를 보면서 신유빈 선수가 자신의 몸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카운터 어택을 했거든요. 예, 놀라운 반응 능력 맞습니다. 네. 전지의 이 공격이 엄청 빠르고 강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그렇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전지의 공격 힘이 좀 많이 들어갔나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네, 공이 좀 떴고요. 이은혜 선수의 공이 좀 떴고요. 아, 짧았어요. 이 공을 전지 선수가 본인의 스윙으로 하기보다는 몸은 직선을 보면서 손목만 틀어서 팔의 궤적을 대각선 쪽으로 하는 그런 스윙이었는데요. 들어왔으면 완벽하게 속이는 스윙이었지만 약간 불안해지면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자, 벤치에 당해서 김경학 코치가 이번 네 번째 게임에는 두 분이 같이 벌떡 일어나서 또 힘차게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대2. 네 번째 게임도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신유빈 이은혜. 이은혜 서브. 신유빈 넘겼는데 네. 길었어요. 아쉽게 손을 번쩍 들어보는 신유빈. 한 포인트 차이로 좁혀집니다. 네, 선수들이 저렇게 짧은 볼 네트 플레이를 할 때 길게 푸시를 할 때는요 상대 박자를 주지 않게 해서 좀 반박자 빠르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 팀 모두 줄여야 되는 상황. 이은혜 서브
쭉 길게 밀었고 신유빈 마무리했습니다. 아, 신유빈 참 부드럽네요. 에, 사이드로 밀려 들어오는 패스였는데요. 아, 이게 그 스트레이트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면은 아, 득점할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대각선을 선택하는데요. 신유빈은 직선을 선택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그 어려운 길은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유빈의 포인트. 이은혜 공격 벗어납니다. 아, 네, 이은혜 역시 네. 네, 그 돌아서는 동작에 에, 역시 좀 급했어요. 예, 다리가 채 준비되지 않으면서 다리 나갔거든요. 그러나 이 찬스볼이라고 또 생각을 또 했던 것 같고 완벽한 자세는 구하지 못했던 이은혜였습니다. 네, 그만큼 네, 좋은 리시브가 나왔죠. 박자를 빠르게 한 포인트 차이예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신유빈의 자 3구였는데 양하은 선수가 신중한 선수거든요. 예. 아, 이제 저런 공이 올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켓을 공에 좀 붙인 다음에 스윙을 가져가는데요. 아, 네, 그것도 좋지만 에, 백스윙을 조금 당겼다가 좀 더 강하게 치는 것이 아, 오히려 더 좋은 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포인트 차 리드를 지켜가고 있는 대한항공. 이은혜, 이은혜도 양한과 똑같이 네트 먹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네, 공이 미들로 왔거든요. 에, 그래서 예, 몸을 조금 틀면서 스윙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온전한 스윙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자, 온전한 스윙이 되지 않으면 테이블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한 포인트 다시 점수를 좁혀놓은 전지희 양하은입니다. 네, 양하은 선수가 리시브 감각이 참 좋네요. 신유빈의 서브. 이은혜! 아, 몸을 실어서 예, 아, 좋은 플릭이 나왔어요. 네, 몸을 날리면서 힘을 실어서 포인트입니다. 네, 공이 좀 살짝 길게 나오자 네, 바로 포핸드 플릭. 네, 이번에 소프트와 스매시 한 중간 정도의 색이었는데요. 네. 뒤에서 껑충 뛰면서 앞으로 달려들면서 이 공격의 성공을 이은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두 포인트 차이. 빚어있는 전지 양하은. 아, 이은혜 아, 나갔어요. 네. 서브 득점 양하은. 네, 양하은 선수 약간 흑서브였는데요. 네, 하회전이 안 걸리는 약간 그 측면 회전이었는데 에. 다시 바로 밑에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아, 양하은 나갑니다. 네. 신유빈이 어려운 공을 받아서 어렵게 넘겼는데 네, 그렇죠. 네, 양하은은 해결하지 못했네요. 네, 신유빈이 어렵게 받았거든요. 예, 다리를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에 허리를 틀어서 손목에 감각만 가지고 공을 뒷면을 쳤는데 이게 바운드가 좀 높게 깊게 되면서 아, 양하은 선수가 받기 어려운 공이 돼버렸어요. 네. 다시 두 포인트. 대한항공 앞서 있습니다. 이은혜 서브. 전지 넘겼고 신유빈 공격이에요. 부드러워요. 한 포인트도 도망갑니다. 9-6. 네. 네, 전지 선수가 짧게 리시브를 했는데 신유빈 선수가 그 공을 보고 어, 이 공은 길게 오겠다 싶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허리와 팔을 뺐다가 아주 부드러운 몸늘림으로 포핸드 탑스핀 멋있게 해냈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 신유빈 선수 그리고 이은혜 선수 두 포인트, 세 포인트까지 벌려놨고요. 그리고 이은혜 공격, 신유빈 또 받아내는 양선수들 신유빈! 아우, 멋진 랠리에서 이 랠리에서 웃어버리는 대한항공 신유빈 이은혜입니다. 네, 박수 쳐줘야 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공격 자세가 완벽하진 않았는데 어렵게 왔는데요. 아, 그거를 예, 중심이 흔들린 상태에서 이은혜 선수, 신유빈 선수 번갈아가면서 어, 탑스핀을 성공해냈거든요. 예, 두 선수가 다 흔들렸어요. 네, 예, 좋은 감각으로 성공을 해냈습니다. 예, 게임 포인트 이은혜 네트 맞고 나갑니다. 10-7. 자, 신유빈 이은혜는 앞선 세 번째 게임 따내긴 했습니다만 앞서고 있다가 주스를 허용해서 어렵게 가져왔거든요. 자, 그걸 반복하지 않고 다섯 번째 게임으로 가야 되는 신유빈 이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 에너지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끊고 싶을 텐데요. 점수차가 지금 3점이 벌어져 있어요. 네.
다섯 번째 게임 가면 알 수 없게 됩니다. 렛. 자, 게임 포인트는 신유빈 이연아. 네. 그러나 전지 양아은의 저력은 있습니다. 3점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의 선택의 폭이 높죠. 리시브에서 좀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아, 짧게 넘기. 예. 네. 이은혜 그다음 넘기는 공이 아주 좋았네요. 백핸드로. 네. 신유빈 선수의 리시브가 아주 좋은 리시브는 아니었어요. 떴고 네. 공격 찬스를 줬는데 양하은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좀 위력이 좀 없었죠. 아, 이 공을 좀 강하게 해주면 연이어서 전지 선수에게 공격 찬스가 가게 될 텐데요. 공격을 해놓고도 수비가 되는 블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게임 스코어 2-2가 됐고요. 이제 다섯 번째 파이널 게임까지 이어가는 복식 경기가 되겠습니다. 신유빈 이은하의 중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상대 오른쪽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자, 공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스팟 지점을 보면 또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서브는 중앙과 우측, 좌측은 아예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득점 위치는 역시 중앙과 우측에서 많이 이뤄진 두 선수의 이번 네 번째 게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지희 양아음도 한번 볼까요? 우측 그리고 중진을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이 떨어진 위치 앞쪽으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길게보다는 좀 짧게 공격을 많이 했고 서브도 역시 앞쪽에 많이 떨어져 있고 오른쪽에 많이 치우친 서브를 전지희 양아음 선수가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네트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진 게임이었네요. 자, 득점 여기도 좌측은 아예 버려버렸네요. 네. 네. 상대 오른쪽과 중앙 지역에서 포인트가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각선에서도 서브를 넣기 때문에요. 공이 오른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아, 네. 네. 이게 중앙으로 왼쪽으로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저 중앙선을 넘어가서 미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조심스럽게 미들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는 서브를 좀 넣게 되는 것입니다. 복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공격 방향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양하은 엣지. 자, 일단은 다섯 번째 게임 첫 번째 포인트는 전지희 양하은 포스코 에너지가 먼저 땁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게임. 네, 이번에도 네트 플레이에서 공이 좀 떴습니다. 매치 스코어는 1-1. 그리고 이 복식의 게임 스코어도 2-2 동률을 이루고 있는 양 팀입니다. 신유빈. 아, 좋아요. 아, 예. 예. 말씀드린 네트 플레이인데요. 전지 선수의 리시브가 짧게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양하은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리시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 파트너가 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능력입니다. 자, 본인이 공격으로 다 포인트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깊숙한 공! 양하은이 받아냈군요. 네. 아, 양하은도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신유빈은 양하은의 카운터 택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네 채 걸렸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3-0으로 앞서고 있는 전지희 양하은. 네, 이은혜 플릭 양하은 잘 지켰죠. 네. 자, 신유빈 이은혜는 더 이상의 점수 차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강하게 전지희! 네. 힘을 다 실었습니다. 양하은 네, 마지막 게임에서 지금 좋은 공을 보내고 있어요. 양하은 선수의 공에 스피드가 붙자 전지희 선수에게 좀 찬스가 가고 있거든요. 네. 양하은 선수 이렇게 좀 과감한 선택 좋아 보입니다. 자, 4-0, 0-4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빨리 추격을 시작해야 되는 신유빈 이은혜인데 이은혜 서브 신유빈 성공합니다. 네, 신유빈. 예. 포핸드 탑스핀 좋았죠? 포핸드 탑스핀으로 다섯 번째 게임 본인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저렇게 공에 스피드가 있으면요. 상대의 그 블럭이 라켓의 면을 채 갖추기도 전에 라켓에 맞기 때문에 저렇게 범실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4-1입니다. 신유빈 공격 성공! 야, 그래도 예, 그 전지희 선수 그 빠르게 오는 그걸 지켜내네요. 네. 아웃되긴 했습니다만
김유빈 선수가 미드를 보고 완전히 예, 힘을 다하는 탑스핀이었는데요. 전직 선수가 예, 그거를 몸을 틀어가지고 네. 또 예, 맛 탑스핀을 해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지희 선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반응해낸다는 건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죠. 아, 예. 네, 실력도 많이 올라가고 좋은 모습으로 실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저런 게 상대에게 좀 부담을 또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 아, 신유빈의 날카로운 공격 내리가 이어지는데 버텨내는 쪽은 전지희 양하은입니다. 네, 엄청났거든요. 네, 신유빈 이은혜 좋은 공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아 이번에는 그 블럭 버텨내는 능력에 전지희 양하은을 박수 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게임 5-2로 앞서가는 전지희 양하은. 자 그렇게 되면서 서로 위치를 바꾸면서 경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게임의 중반부에 머물러 있는 두 팀. 지금 네 이제 예. 리시브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요. 이제 좀 약간 정리가 필요했죠. 그렇습니다. 양원의 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앞서고 있는 포스코너지 렛. 네 이은혜 선수는 지금 리시브가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전지 선수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저 공격력을 좀 봉쇄하는 리시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리시브 받을 때 더 힘이 들어갈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범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은혜 리시브가 중요합니다. 바로 공격이에요. 아, 그러나 나갑니다. 네. 범실입니다. 6-2. 네 포인트 차.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할 수는 있어요.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넣어서는 역습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공을 주려고 하다가 범실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만큼 전지 선수의 무게감이 있어요. 내가 넘기더라도 그 다음은 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신유빈 백핸드! 부드럽네요. 네. 아, 신유빈 선수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백핸드 탑스핀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정말 예, 네. 저 정도는 힘을 주는 모습이 느껴져야 되는데요. 네. 별로 힘을 안 드리고 그냥 몸이 슥 돌아가면서 하는 그 백스핀이었는데요. 뭐 100%의 위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위력에 또 좋은 코스에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우면서 마지막 순간에 또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몸통의 회전력이 부드럽고 빠르고 강한 선수예요. 네. 자 그런 모습 자 필요했던 팀에게 필요했던 포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런 공이 올 때 전지희 선수는 허리를 뒤로 제치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그 탄력으로 공을 걸거든요. 신유빈 선수는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몸을 쓱 돌리면서 마치 장수가 칼을 뽑듯이 그냥 쓱 뽑으면서 백핸드 탑스핀을 하는데요. 예. 아,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좀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 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칼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칼을 뽑으면서 이미 그 물체를 베버리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 네. 만화를 좀 많이 보신 거죠? 갑자기 저 무협지로 또 빠져들고 있는 저희의 중계 해설인데 그만큼 네, 상당히 탁구라는 종목이 이 무협지의 스토리도 좀 붙여볼 만한 그렇습니다. 네, 네. 강한 건 또 약하게, 약한 건 또 강하게 대받아치는 뭐 그런 무협지에서나 봤을 법한 대사들이 네, 네. 선수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기회가 되면 무협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승부는 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석점 뒤져있는 대한항공 이은혜 서브로 이어갑니다. 신유빈 나갑니다. 네, 신유빈의 부드러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그 부드럽게는 갔는데 길었어요. 네, 조금 더 짧은 순간에 간결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임팩트가 긴 플릭이었거든요. 아, 테이블을 좀 벗어나고 말았네요. 자, 네 포인트 차가 부담스러워지는 신유빈 이은혜. 전지희 양하은은 여기서 한 포인트를 더 따내면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지희의 서브 신유빈 이은혜 네트에 걸립니다. 8-3. 네 네트 플레이 예, 신유빈 선수의 네트 플레이 좋았는데요. 아, 그 이후에 포스코 에너지 쪽에서 급하게 찔러주는 부시가 결국은 이은혜 선수를 밀리게 하고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하은 선수 아주 잘했어요. 양하은 선수가 화려한 공격은 전지희인데
또 뒤에서 네. 잘 받쳐주는 양하은 선수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예. 전진 선수에게 좋은 공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번엔 아예 넘기지 못했네요. 네. 서브 범실 4대 8이 됩니다. 자, 넉점차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네. 자, 신유빈 이은의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점수를 좁혀야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 맞습니다. 있어요. 전진 선수가 서브 미스를 하자 양하은 선수가 전진 선수 어깨를 툭 쳐줬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모습인데요. 네. 저게 복식입니다. 그렇군요. 저게 호흡이고요. 네. 또 저게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자, 신유빈 이은혜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요. 이은혜! 자, 행운의 네. 네, 네트 밖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전지 선수 몸을 날립니다. 네, 네. 얼마나 투혼을 발휘하는지요. 네트 맞고 짧게 떨어지는데 그거를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받아내려고 했어요. 네. 네, 우리 어린 선수들 이런 거 배웁시다. 전지 선수의 저 투지요. 네. 네. 이 선수들은 또 이 코트 안에서 경기할 때 저런 모습을 보여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지의 득점. 네, 저런 좋은 공격이요. 사실 그 이전에 저런 의지, 투지, 후원에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예. 뜨자마자야 바로 엄청난 포인트 탑스핀이 들어갔는데요. 아, 그 이전에 아, 그 리시브가 높게 뜨는 네트 플레이. 아, 아쉽습니다. 신유빈 이은혜 입장에서는요. 자, 이은혜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시브에서. 이은혜 리시브. 아, 전지희가 이걸 또 강하게 받아내면서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는 전지희 양하은 포스코 에너지입니다. 네, 참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은혜 선수 지금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는데 뭘 해도 이런 복식 상황에서는 뭐 아주 강한 리시브를 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을 줘도 전지희 선수의 장악력이 좋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갖고 리시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매치 포인트 포스코 에너지. 아, 전지희가 이번에 받지 못했군요. 이은혜가 잘 넘겼습니다. 네, 오히려 10대 5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자 이은혜 선수 이제 부담을 털고 그냥 가볍게 리시브 했거든요. 네.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리시브를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이은혜가 충분히 또 성장해서 다음 번에는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이은혜 서브. 자, 전지희가 끝내고 싶었나요? 네.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네, 해볼 수 있는 플릭이었는데요. 그러기에는 말씀드린 그 미들 쪽으로 붙는 짧은 서브였거든요. 저렇게 강한 플릭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7대 10, 3포인트 차.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지희 양하은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이은혜. 신유빈! 공격 성공! 2포인트 차. 그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파트너에게 좋은 걸 만들어주는 능력 말씀드렸는데 이은혜 서브가요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미들로 바짝 붙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서브가 지금 두 번이 들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서브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리시브하기 가장 어려운 코스로 과감하게 두 번의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확률이 높은 오기에 확률이 높은 쪽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서브권은 전지희 양하은 쪽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신유빈이 받는데요. 이은혜. 자, 신유빈 이겨냅니다. 네. 한 포인트 차 9대 10 쉽게 끝나지 않은 두 팀의 치열한 복식 맞대결입니다. 네, 이은혜 선수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했고요. 네, 그거를 전지희 선수가 붙어서 스트레이트로 압박을 했거든요. 신유빈 선수 그거를요 왼발만 디디면서 디디는 순간에 임팩트를 가져가는 좋은 백핸드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저것도 좀 쉽지 않은 기술인데요.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 아주 잘했어요. 신유빈 이은혜는 다 따라왔는데 그럼에도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신유빈 선수의 리시브 능력 한번 보고 싶고요. 그 공을 양하은 선수가 어떻게 처리할지요. 한 포인트 싸움인데 신유빈이 넘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브 득점으로 이 매치가 마무리됩니다. 매치 스코어 3대 2로 전지 양하은이 가지고 가면서 이번에 매치 스코어가 2대 1이 됐군요. 게임 스코어가 3대 2고요. 그렇죠. 예. 네, 전지 선수의 너클을 넣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많이 깎지는 않았어요. 살짝 하회전을 넣는데 이걸 너클로 보고
신주민 선수가 어택을 했거든요. 플릭을 했는데 살짝 하회전이 걸린 서브였기 때문에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치열했던 이 복식 경기 결국 전지희 양하은 선수가 게임스코어 3대2로 가지고 갔습니다. 중앙 쪽을 많이 공략했던 전지희 양하은, 그러나 양쪽에도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고르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방향은 어쩔 수 없고요. 오른쪽 그리고 중앙 쪽도 많이 노려봤었던 전지희 양하은이었습니다. 득점 위치 중앙보다는 좌측 우측에서 많이 일어났고 득점 최고 속도는 54.2km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 어디까지가 중앙인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복식에서는 조금 더 그게 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면 신유빈 이은혜 선수는 우측 공격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자, 공격 위치. 네. 네. 확실하게 우측. 그리고 중앙 쪽에서도 우측으로 네, 거의 대부분의 공격과 서브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치열한 승부에서 웃었던 팀은 바로 포스코 에너지 전지희 양하은이 되겠습니다. 아, 네. 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여자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복식 경기였어요. 네. 정말 재밌게 오늘 이 단체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뭐 점수 차이도 뭐 근소하지 않았습니까? 2대2에 11대9. 아, 참 이게 또 보고 싶은 복식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